문서를 저장할 때 누르는 이 버튼 무슨 모양인지 아시나요? 모른다면 나 때는 말이야. 오랜 시간 동안 당당하게 저장 버튼 자리를 지키고 있는 플로피 디스크부터 이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TNT. 오늘은 저장 매체에 관한 역사 함께 알아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저장 매체는 바로 플로피 디스크, aka 디스켓입니다. 1971년 IBM사의 엔지니어 노블이 플로피 디스크를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처음 개발 당시 크기가 8인치, 다시 말해서 20cm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은 겨우 80KB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꾸준한 개발을 통해 1.44MB 용량의 3.5인치 디스켓이 출시됐고 1990년대까지 이동식 저장장치의 대명사로 손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스켓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1. 크기가 너무 크다. 2. 용량이 작다. 3. 마모가 잘 된다. 빙고! 디스켓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마모가 잘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스켓은 작업이 없을 때는 회전을 멈추었다가 작업이 있을 때 다시 돌아가다 보니 데이터를 읽고 쓰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 온도나 습도에도 매우 취약해서 보관을 잘못하거나 자석과 접촉하면 데이터가 쉽게 손상되곤 했습니다. 그럼 플로피 디스크 후 업그레이드된 저장 매체 CD를 살펴볼까요? 빈티지 카페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LP와 비슷한 CD는 비닐음반과 비교했을 때 훨씬 가볍고 작았기 때문에 작은 디스크라는 뜻의 컴팩트 디스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플로피 디스켓에 비해 용량이 컸기 때문에 동영상, 음악과 같이 용량이 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들을 보급하는 주요 수단으로 쓰였죠. TMI 하나 투척 테스트를 겸해 최초로 CD에 녹음된 음악은 1981년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비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CD는 평균 약 650MB의 용량을 가졌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은 더 큰 용량을 원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점을 보완하고자 1995년 DVD가 개발되었습니다. CD와 비슷하게 생긴 이 DVD는 CD에 비해 약 7배나 많은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 PC와의 호환이 자유로워 쉽게 저장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CD 그리고 DVD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흠집이 생기면 데이터가 손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매체는 USB입니다. 아직도 많이 쓰이는 저장 매체라 이름이 친숙하죠? 흔히 알고 있는 USB는 포트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이동식 저장 장치인데요. 2000년 11월 M시스템에서 8, 15, 32MB 용량의 제품을 판매한 것이 시초입니다. 당시에는 수십만 원이라는 매우 비싼 가격이었으나 몇 년 만에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며 플로피 디스크와 CD를 몰아내고 휴대용 저장 매체의 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에헴! 이전 저장 매체와 달리 USB는 물리적 충격에 강하고 크기가 작아 인형, 폴더, 명함 등 다양한 액세서리와 결합한 USB 메모리들이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쉽게도 크기가 작은 만큼 쉽게 분실할 위험이 있었죠. 또 플래시를 감싼 플라스틱이나 금속은 깨지거나 변형되면 USB 포트에 꽂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기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듯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이 당연한 지금, 클라우드는 데이터를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의 저장 공간에 저장하여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컴퓨터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웹하드 드라이브 서비스는 가상의 저장 공간만을 의미하지만 클라우드는 저장 공간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최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목받으면서 기업용 클라우드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전산실 구축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혹은 IT 신기술 적용에 길게는 몇 년 이상이 걸렸지만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즉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자 또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의 최신 보안 시스템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보안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기업들이 사업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풍부한 사업 경험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한데요. LG CNS는 약 200명 규모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최적화 전문 기술 조직 빌드 센터를 보유하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 및 서비스 환경을 수분 만에 구축할 수 있어 고객의 니즈에 맞춘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니 와우! 소중한 데이터 믿고 저장할 만하겠죠? 호우! 지금까지 추억의 플로피 디스크, CD, DVD, USB,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클라우드까지 저장 매체의 변화무쌍한 발전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미래에는 어떤 신기술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되네요.